팀장님, 노인대상 사기, 이제, 노령화 되면서 그렇죠.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법적으로 더 강력하게 어떻게 좀 제재할 그러니까 수 없나요? 이제 보통 그 방문 판매 관한 법률 위반이나 사기죄, 그다음에 이제 강요죄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사안에 강요, 따라서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쉽게 말해서 뭔가 공짜로 뭐 여행을 시켜준다, 또 예. 공짜 선물을 준다, 뭐 길거리나 전화로다가 뭐 행운권에 당첨이 됐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그 노인정에 보통 가가지고 한 노인을 상대로 집중 공략을 합니다. 근데 그 노인이 좀 괜찮아 보이는 노인을 상대로 집중 공략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노인을 포섭한 다음에 다른 노인들을 부추겨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강매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절대로 물건을 남이 산다고 해서 나도 같이 사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은 뭐 소비자 단체 신고는 늦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112 신고를 하시면은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서 그 물건이 원가가 얼마고 지금 판매하려고 하는 액수는 어느 정도냐 해서 그 문제는 입법한 사항이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체포를 하거나 조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사기꾼들이 보통 형량이나 처벌은 얼마나 받습니까? 보통 이제 그 아주 많은 액수의 다방면에 걸친 그런 고액의 사기를 하면은 징역을 5년에서 7년까지도 받거든요. 예. 하지만 통상적으로 단타식의 사기는 불구속 입건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죄 수사를 해서 상습 사기로 인정이 되면 보통 2년에서 3년까지 전력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처벌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물건은 무조건 강매라든가 사기가 의심이 된다고 하면 112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사실은 어르신분들이 사기 좀 당한 것도 가슴 아프지만, 이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다. 자식한테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자녀로부터 돈을 많이 생활비를 받고 계시고 그걸 그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데라고는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돈이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유로 사긴 했지만 막상 알아봤더니 이게 사기였다. 이걸 알면 심장이 일단 퉁 떨어지는 거거든요. 떨어지고 아이들에게 말도 못 하는데 문제는 뭐냐?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두려움도 있어요. 혹시 얘가 너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께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 자녀들도 있거든요. 부모님이 그런 사기를 당했을 때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무조건 화를 낼게 아니라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금 함께 알아보자고 이야기하시고, 이분 붙들고 사실은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현장에 일단은 갈수 있으면 가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 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그리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377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예방 교육도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네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의심하고 거절하고, 확인하고 신고한다. 그리고 네 단계가 있는데 이거를 자녀들이 화만 낼 것이 아니라 또 위로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께 일종의 예방 교육을 가정에서 함께 할수 있으면 아마 가장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